아니 근데 실제로 지금 이 저 중증외상센터에 그 인형 우리 환자들이 네. 한 몇 명이나 이렇게 지금 아, 그 한 달에 보통 한 50건에서 100건 정도? 그 정도 오, 생각보다 굉장히 예, 많네요. 매일매일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어릴 때 선물을 많이 받잖아요. 네. 그럼 그 선물이 자기하고 같이 성장하면서 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그럼 그 봉제선이 좀 느슨해져요, 시간이 가면. 그럼 그게 열린단 말이에요. 그럼 안에 내부 내장, 솜이 나와가지고 솜을 다시 갈아야 되는 경우, 약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. 아, 그냥 놔둬도 그 저 이 봉제선 같은 게 느슨해지는군요. 네, 세탁하고. 아, 세탁을 하니까 계속 그게 이제 힘을 받아가지고 계속 느슨해지고 뭐 피부가 없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고 개들이 뜯어가지고 뭐 눈, 코가 입이 없는 아.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아니 이게 저 그 어떤 인형 환자들이 병원을 좀 찾아오는지 보겠습니다. 잘했습니다. 이야.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네, 이제 맞습니다. 시력을 잃었던 것 같아요. 예. 네. 네. 맞습니다. 이제 뭐 그래서 시력을 찾았고요. 손도 이제 또 돌아왔네요. 네네네. 네, 네. 네, 이 친구는 불의 사고로 한쪽 팔을 이렇게 됐는데 야, 이제 복원이 됐어요. 네. 이쪽은 좀 뭐 안면 쪽이 이거는 네. 완전 깔끔하게 됐네요. 네네. 네. 아 보통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집에서 반려견 키우다가 반려견들이 문어 뜯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. 맞습니다. 네. 그 사유로 온 애였어요. 아 그러면은 저 그게 한번 좀 궁금한데 물론 이제 케이스에 따라서 네. 치료비가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많이 다릅니다. 예, 아 많이 다릅니까? 네. 예를 들면 얼마 정도? 예를 들면 뭐 요즘은 뭐 요만큼 찢어졌는데 바느질 해달라고 오신 분도 있어요. 아. 뭐 그런 경우 한 뭐 5천 원? 뭐 이런 수준부터 시작해가지고 네네. 물론 난이도에 따라 다 틀리지만 이런 저 눈이 좀 이렇게 좀 빠져 있거나 하면은 이런 경우도 한 그래도 이 눈은 이게 원래 플라스틱이에요. 네. 근데 이 플라스틱 눈은 얘를 만들 때 눈을 여기에 맞춰서 만든 눈이거든요. 네네네. 그럼 시중에 이 눈을 찾을 수가 없어요. 크기도 뭐. 다르고 뭐 느낌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. 어떻게 해요? 그래서 저희들 이게 뭘로 한 것이 보이세요? 뭐 천으로 만든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아. 기술이 완벽하죠.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천으로 만드는 건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요걸 이제 저희들은 요 눈 치료를 안과라고 하거든요. 네네네. 사람도 안과 가시죠? 네. 그래서 안과 치료를 한 애고요. 아, 요거는 네. 금액이 어느 정도? 그런 거 한 8만 원 정도? 아, 8만 원. 아, 8만 원 정도. 네. 왜, 그 머리 뭐 다 하지요. 다. 예. 네. 예. 네. 네. 근데 이 정도면 인형을 하나 사는 게 아, 그렇죠. 그러니까 그 하나를 사면 2, 3만 원 좀 사요. 그죠? 예, 예. 근데 예. 그걸 못 사는 이유가 그 개를 버리고 싶지 않은 거죠. 아... 이 애착 인형이 지금 보면 지금 가장 많이 찾아온 연령대가 20대 후반이 많거든요. 아, 그래요? 그 말이 뭔가 하면 그만큼 지금 그 시대가 인형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소리예요. 그렇죠. 재석 씨는 받아보신 적 있어요? 어릴 때 아기 때? 인형이요? 예. 인형은 좀 받아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뭐 어렸을 때 장난감을 그렇게 많이 부모님이 사주시질 않으셨어요. 그렇죠. 저도 네. 나이가 많아서 어릴 때 애착 인형 못 받아봤거든요. 아. 근데 20대 후반 애들은 우리나라 환경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아. 부모님들이 맞벌이 하던 세대니까 인형들을 많이 주고 아. 일하러 가신 사람이 많잖아요. 그러다 보면 그게 애착이 돼가지고 얘가 없으면 정신적으로 안정이 안 돼요. 그러니까 그 계속 내하고 나를 같이 먹어가는 거죠. 근데 아기 때 받아가지고 20년을 같이 있어봐요. 그걸 버릴 수 있겠어요? 아, 없죠, 없죠. 애기는 완전 생명이 있는 것처럼 다뤄요. 근데 그 어릴 때는 내 옆에 있었던 유일한 친구고 유일하게 비밀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정말 내 친구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네. 그냥 물건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이건 나의 동생. 네. 예.